세상
살게 맹세가 나의 도래 바람이 나의 도래 흩어져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만전하리라 이 세상까지 무슨 조화 내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서 외로울 때 세상만 우리 주님 아픈 가슴 안중에도 없었으니 번길 떠나 가는 발길 무거워 외로워 나의 주여 이제 용서 이 생명과도 눈을 닫고 좋은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주님이 인도해 외면 우리 주님 때문에 눈물로 살아온게 웃음으로 말해줘요 이제 용서하소서 이제는 모신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며
영원토록 살리며 열린 천국문 내가 뚫어 세상 뒤물 내려 빛난 별만 나서고 주와 함께 따스리 나의 밝은 길 불고 사는도 먹고 웃는 길 고난 나게 신고도 없어 고개 날이 밝아 열린 천국은 내가 부러 세상 뒤물 내려 빛난 별류만 받아쓰고 주와 함께 다스리 오늘 제가 성경에 속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할 때 이 말씀 속에는 민족의 문제가 해결받고 그리고 한국 교회의 문제가 해결받고 여러분 가정의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 우주의 모든 문제 해결을 풀 수 있는 마스터키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강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할 수만 있다면 인간의 소리 하지 않고 감정적인 얘기 하지 않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풀어나갈 때에 원래 성령님은 분명히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대로 성령은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성령님의 강력한 무기는 말씀입니다. 저는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말씀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손에 주시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거리서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밖에 나가서 듣는 소리, 교회 안에서 듣는 수가 똑같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 집입니다. 하나님 집에는 한 말씀이 들려와야 됩니다. 오늘 시간 모든 문제 해결 열쇠를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구약 성경을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 성경 볼 때 어떻게 보고 있느냐? 성경은 전부 나에 관하여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은 모세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했는데 모세가 기록할 때 이때는 언제냐면 BC 1445년에서 140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의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80세에 부름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80을 플러스 하게 되면 이 사람 나이는 오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약 1500년의 역사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록했던 오늘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시대로부터 약 1500년 후에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46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에 관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성경을 보실 때에 예수님이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모든 문제는 해결받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해결 다 받습니다. 주님 만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화가 변하여 복되게 하시고 사망이 변하여 생명으로 바꿔지는 오늘 놀라운 반전의 인생으로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길로 약 1시간 거리를 같이 동행하시면서
이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수님 부활하신 줄 몰랐습니다. 옆에 같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도 그들은 슬픈 얼굴을 하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낙심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너무나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되신 것을 보고 그들은 실망해 버렸습니다. 좌절한 나머지 그들이 엠마오 길로 내려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누가복음 24장 27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서 모세의 글이 나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과 모든 선지자의 글은 말라기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전체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약성경밖에 없습니다. 신약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나중에 제자들에 의해서 신약성경은 기록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지금 성경을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구약성경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유월절 양이 누구일까요? 이때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이 신약 성경에서 약 1500년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 시대 때에 43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이란 말은 검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세상, 어두운 세상에서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살이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보냅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보내시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서 430년 동안 이 사람들은 노예로 있었을까요? 약 43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은 종의 몸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이 노예 생활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키실 때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문의방에 발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날을 가리켜 따르십시오.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이 죽은 날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 1500년 역사의 거리가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를 기록하고 출애굽기를 기록했던 사람은 모세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기록한 사람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서로 이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1500년이라는 역사의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1500년 전에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바울에게도 1500년 후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역사적인 고대 문서는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아무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지금도 이 구약의 고대 문서는 이스라엘 정부에 그들은 고대 문서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진공 상태에서 보존되어 있습니다.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대 문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님과 1500년 전에 유월절 양이 죽음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해방되는 오늘 이 사건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오늘 성취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1억이라도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오늘 저는 그 성경을 1500년 거리를 두고 있는 이 성경을 대조를 하겠습니다. 오늘 지식으로 남지 말고 믿음으로 남으십시오. 머리로 말씀을 듣지 말고 가슴으로 들으십시오. 내 생각으로 받지 말고 믿음으로, 내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출애굽기 12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유월절 양이 죽은 이날을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했는데,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끌려나가실 때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서로 입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것으로 알려진 이 요한복음 19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끌려나가실 때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유월절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준비일이 무엇을 말합니까? 유월절 준비일이란 말은 유월절 바로 그 전날을 말하는데 유월절 준비일이 끝나면 바로 그 다음날이 유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1500년 거리를 두고 있는 이 성경이 예언과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365일 1년을 계산한다면 그날이 정확하게 유월절날 이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래야 성경이 예언과 성취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유월절날 돌아가셨을까요?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준비일날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끌려나가십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 26장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유월절 날이 어떤 날이냐면 지금도 저 유대인들은 유월절 날을 최대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1년 명절 가운데 3대 명절이 있는데 가장 최고의 명절, 최대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는데 수천 년 흘렸지만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노예에서 해방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는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날을 명절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유월절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그들은 피하자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언은 정확하게 사람들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유월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실 것을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되었을까요? 다시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1500년 전으로 그 솔로 올라갑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신화적인 예수가 아니요 전설의 예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 계시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시는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십자가를 지시기 전 약 1500년 전으로 그 설로 올라가면 바로 모세 시대 때에 유월절 양이 죽을 때에 어떻게 죽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게 되면 해질 때에 양을 죽였습니다. 성경은 이 해질 때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질 때. 그런데 한글을 보게 되면 해질 때란 말은 해가 지니까 그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는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임 하이드 바임. 이 말이 무엇을 말할까요? 베임 하이드 바임. 오늘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두 저녁 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저녁 사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유대 사람들은 시간 개념이 하루가 시작할 때 저녁부터 계산합니다.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기록된 것을 혹 기억하십니까? 계속해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루 시작이 저녁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인 하이드 바임이란 이 말의 원뜻은 두 저녁 사이에 다시 말해서 오늘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되는데 바로 그 시간에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예수님이 1500년 전에 유월절 양이 죽을 때 두 저녁 사이에 다시 말해서 해질 때 접었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정확하게 유월절 날 돌아가셨습니다. 호쿠마 주석이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주석인데 호쿠마 주석에는 역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날 운명하신 것으로 유월절 날
돌아가신 것으로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연일까요? 1500년 역사 속에 이것은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는 고대 문서이며 한 번 문서는 기록되면 역사는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1.1획이라도 틀리지 아니하시고, 그렇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은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머리털까지 다 쇄신받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머리털까지 다 쇄신받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가 빈 건물이 되어 있을 때에 고기 한 마리도 밤새도록 던졌는데 그물 던져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우리 주님은 바다 속의 비밀을 깨뜨리고 계십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 그물 내렸더니 고기가 그물에 찢어지듯 잡힙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보지 않고도 아세요. 나귀가 맞은편 마을에 가라. 그곳에 메인 나귀가 있으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느라. 우리 주님은 그 동네에 들어가 보신 적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형편도 알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1500년 전에 예언하셨던 사건은 1500년 후에 그대로 성취되는 이 사건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를 알고 있고. 그래서 예레미야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복중에 너를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너는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여 세웠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한 가지를 말씀드릴까요?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주님 앞에 왔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오실 때 예수님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사람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말씀할 때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아십니까?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사실 말씀이 내가 무화과나무에 있을 때 나는 너를 보았노라. 이미 주님 앞에 오기 전에 이 사람을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가 없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 발로 왔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세상을 의지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유월절 양의 죽음으로 해서 역사는 마감이 되어버리고 연대가 새로 쓰여지고 달력을 새로 썼고 시간을 새로 쓰며 날짜가 새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과연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면서 연대가 바꿔졌을까요? 달력이 바꿔졌습니까? 날짜가 바꿔졌습니까? 시간이 바꿔졌습니까? 역사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양이 죽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달을 달의 시작, 해야 첫 달이 되게 하라. 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유월절 양이 죽었던 그 달을 약 7월 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역사를 마감시키고 1월 달로 정월 달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대를 바꿔버립니다. 달력을 바꿔버립니다. 시간을 바꿔버립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사건이 예수님 그렇다면 오셔서 이루어졌을까요? 그래야 정확하게 성경은 예언이 성취가 되는 사건이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후에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마감시키시고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역사를 마감시키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후에 역사는 새로 시작됩니다. 이 역사를 가리켜서 예수님 오시기 전 역사는 BC 역사라 말합니다. 주전 역사, 비포크라테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새로 쓰여진 역사가 AD 역사입니다. 에나토메니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바로 2017년이라는 역사입니다. 지금 2017년은 전 세계가 다 사용하는 공통연대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전 세계는 종교가 다 다릅니다. 사람이 인종이 다 다릅니다. 살아가는 문화도 다릅니다. 각자가 모든 것들이 사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공산주의 국가도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도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아시아가 있습니다. 유럽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모든 지구에 모든 지구촌에 전부가 2017년 다시 말해서 예수 역사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역사를 마감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도 AD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BC 역사가 있었는데 이 주전 역사는 끝나버리고 나는 예수 역사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역사를 쓰며 새로운 시대가 열려집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나도 달라져야 됩니다. 과거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났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은혜를 입고 난 후에 하나님 이 사람에게 그 가정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75세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나이 80세 때에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 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목동이 다윗이 왕이 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7세 때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의 꿈을 주신 후에 이 사람은 남의 땅에 가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기 잡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최고의 사도가 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사도가 되는데 그는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천주각, 앞치마 하나 손수건 갖던 그 귀신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치료받습니다. 그는 성경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한, 신약성경 절반을 기록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던 내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이 이 바울을 겁을 냈던 사람입니다. 오늘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주여, 그렇다면 우리 민족이 모두가 예수부터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경 보지 마십시오. 나이를 생각하지 마세요. 학력을 생각하지 마세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 믿음만 가지면 되는데 이 믿음을 가지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온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일어나야 됩니다. 부흥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부흥되면 이 나라 축복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고, 여러분이 가장 눈물이 있는 교회, 여러분 그것에 내 몸을 드렸고 내가 봉사가 있었습니다. 내 헌금이 들어졌습니다. 오늘 살아오신 분들은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한국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이 유월절 양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월절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문 좌우 설주에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피를 집에 바르는데 문 좌우 설주에 바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표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따라하십시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하나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피에 있습니다. 이 피가 무슨 피입니까? 유월절 양의 피입니다. 복음적으로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도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보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피에 있습니다. 피를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발라야 됩니까? 문설주 앞에 집 밖에 발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걸 기억하십시오. 그 집 안에 누구가 있느냐 대상에 관심 없습니다. 성별에 관심 없습니다. 남자 여자 관심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결정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유월절 양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피가 있는 이 가정은 그 집안에 누가 있느냐, 장애자가 있느냐, 어린아이가 있느냐, 노인이 있느냐, 남자가 있느냐, 여자가 있느냐, 외국인이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이냐, 아무 보지 않습니다. 전혀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나는 너를 무엇을 봅니까? 피를 볼 때에. 무슨 피입니까? 유월절 양의 피. 다시 말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부터 피를 말합니다. 그 피를 볼 때 나는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심판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월절 양의 집은 어떤 양의 집입니까? 피의 집입니다. 피가 발라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부터 보혈이 있습니다. 이 집은 피가 발라진 집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유월절 양의 피가 있는 집이 있습니다.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오늘 만약에 내가 그 집에 있다면 하나님 재앙이 오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어딘가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피가 교회에 있습니다. 진리의 터위에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피에 하나님이 다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네요. 성경은 누구는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우리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 본체시기 때문에 하나님 피가 교회에 있습니다. 유월절 양의 피가 그 집에 발라지면, 그 집안에만 있으면 오늘 재앙이 지나갑니다. 그 집안에만 있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 집안에만 있으면 앞으로 자유자가 됩니다. 그 집안에만 있으면 앞으로 종살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집안에만 있으면 출애굽기 12장 35절에 36절에 성경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물질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오늘 민족이 자유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전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월절 양이 되시는 예수의 피가 오늘 교회에 있단 말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 재앙이 지나갑니다. 환난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 버립니다. 오늘 그곳에 있으면 자유가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종이 아닙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 교회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교회가 예수가 피로 세워진 교회라면 우리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만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 피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강단에는 오직 예수 피,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번 섬기는 교회에 이 축복이 함께 있을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까? 크게 하세요. 나는 자유자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자부함이 사세요.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이 사람들 그 피가 발라진 그 집안에 있는 사람만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됩니다. 잘 들으세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고 난 후에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 세워요. 이때부터 하나님 간섭이 시작돼. 홍해바다 갈라줍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반석을 쪼개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합니다. 유월절 양이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두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했고 그리고 그들을 자유자로 만들었죠. 그런데 또 하나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내가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상, 잡신들이 다 망가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 양이 죽을 때 두 가지를 하셔요. 죄인된 우리는 구원하시고 그리고 사단 마귀는 심판하시고. 그러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라 말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만 구원하셨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마귀를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동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것보다 명예를 자랑하지 말고, 재물을 자랑하지 말고, 세상의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고 예수를 자랑하십시오. 예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주여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는 예수를 자랑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분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고 지옥 갈 인생이 구원받았습니다. 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세상 어떤 나타나님 어떤 권력으로도 바꿀 수 없는, 세상 어떤 지식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는 너무나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구할 것도 많이 있지만 가장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나 같은 천한 인생이, 우리 그 고귀한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 사실 앞에 감격하고 우리는 때도록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